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대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 일에 대한 너무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이번 시합도 하여튼 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회 대회를 구축하시면서 예. 1회 대회랑 달라진 게 있다라고 얘기하실 게 있잖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 뭘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경기를 어떻게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걸 또 기획해봐야 되겠다, 전과 좀 달라지는 게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픈핀 거, 복싱 같은 것도 하시니까 뭐 네, 특별히 뭐 기획한 건 없고요.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억지로 뭐 저 강의보다는 하고 싶은 쪽에서 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맞는지 여쭤보면 네. 대표님께서 그냥 보고 싶은 경기라든가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재밌겠다, 그런 그렇죠. 경기라면 재밌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진행하시는 예, 그렇죠. 예. 웬만하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는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회 대회보다 맨손 복싱이 줄었어요. 예. 개수가 몇 개 줄었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니요, 계속 진행할 거예요. 요번에 다른 선수들 매치들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맨손 매치들도 지원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계속 진행할 거예요. 아, 그럼 경기 수를 줄인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다른 선수들 매치가 먼저 잡히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성명준, 김중훈 MMA로 잡히고 그다음 또 뭐 킥복싱 잡히고 하다 보니까 맨주먹을 희망하는 선수들 매치들이 좀 밀린 거죠. 그러니까 맨주먹 복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1회 대회 끝나고 하고 싶다는 선수들이 연락이 좀 많이 왔나요? 좀 있었어요. 또 반면에다가 또 했는 선수들 중에서 다음에도 맨주먹을 하고 싶다는 선수도 있었고 또 반면에 했는데 다음에는 맨주먹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랬어요. 반반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반응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기 싫을까, 아니면 왜 하고 싶어 할까? 그 아무래도 이제 맨주먹은 부상 위험이 높으니까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몸살이라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반면에 1회 대회 때 나왔던 선수들 중에 반은 써보니까 너무 맨손이 가볍고 편하더라고. 다음에 할 때도 무조건 맨주먹을 하겠다는 선수도 있었어요. 1회 대회 선수들이. 한 반은 그랬어요. 이게 1회 대회 때 선수들 기준으로 반은 다음에는 이제 맨주먹을 좀 안 하고 싶다. 반은 너무 맨주먹이 가볍고 좋아서 다음에도 맨주먹으로 꼭 하고 싶다. 뭐 반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표님, 그 SNS를 보니까 PKFC와의 관계, 그러니까 베어 파이팅 챔피언십이죠. 그 뭔가 좀 교류를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좀 일을 좀 내시려고 큰 걸 하나 가져오시려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소식 같은 게 있나요? PKFC랑은 지난 2월 달에 계약을 했고 이번 1회 1호 선수로다가 UFC 방태현 선수가 지난주 토요일 날 LA에서 베어너클 매니아 해가지고 제일 크게 열었던 이벤트 시합에 스페셜 매치를 원래 계약했었어요. 원래 시합 뛰기로 됐었고 근데 방태현 선수가 이전에 미국에서 개인적인 일로다가 비자가 뭐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자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됐어요. 비자 거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못 간 거지. 베어너클이라는 건 어차피 계약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원하는 선수들 미국에 언제든지 바로 진출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맨주먹 선수 시합을 원하는 선수들은 우리 회사 바로 지원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BKFC에 선수를 넣을 프로모터의 권한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 BKFC 이번에 코너 맥그리가 제가 뭐 좀 지분 좀 샀다 하는데 원래 모 회사 있잖아요.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모 회사의 대표랑 저랑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진행은 좀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BKFC랑은 하여튼 그 계약하고 교류 중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 얼마든지 지금 그 맨주먹 복싱에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 상남자 통해가지고다가 상남자로 지원하면은 선별해가지고 매치는 바로 짜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럼 좀 더 여쭤볼게요. BKFC에 진출하고 싶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 맨주먹 복싱을 하고 싶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 선수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상남자 격투기에 본인을 어필해야 됩니까? 저희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격투기 전문적이진 않아요. 저희 회사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말 그대로 크게 되지 않는 상남자들 있잖아요. 그냥 상남자만 다 지원 가능합니다. 맨주먹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만 선수도 얘기했지만 본인 선수 생명이랑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이래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해보겠다는 그런 선수들 언제든지 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남자적인 면모를 갖고서 상남자 주식회사에 노크를 하면은 KFC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바로 가면 되죠. 가능합니다. 제가 1회 대회를 현장에서는 못 봤지만 영상으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회 대회 때는 사실상 심판진이 제대로 좀 구성되지 않아 보였는데 아까 보니까 심판진들도 구성이 돼서 계시더라고요. 심판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그 지난번에 비슷해요. 뭐 업그레이드 된 건 없고
지난번 멤버 비슷합니다. 김종범 심판위원장 보고 그 멤버들 뭐 비슷합니다. 지난번 멤버들이야. 유영래는 어쨌든 심판이다가 이번에 시합하니까 안 되는 거. 심판 그건 그대로 원래 갖춰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갖춰졌다 이번에는 그냥 저희 그 멤버들 예. 이번에도 그대로 합니다.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돼요? 1회 때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메디컬 디렉터 분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그 의사분들 몇 분도 있습니다. 한 팀으로다가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것도 뭐. 예, 응급구조팀도 따로 오고 의료진도 따로 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요. 예. 상남 자격 투기는 왜 링에서 하냐? 아, 저희 뭐 따로 이유 없어요. 그냥 이래 됐다 바로 링에서 했는데 이래도 링에서 했으니까 그냥 또 링에서 하는 거죠. KG에서 할 마음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KG요? 뭐 또 KG 할 상황 되면은 KG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가 그런 뭐 그림이 나온다 하면은 KG 바로 하면 되죠 뭐.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림이라든가 뭔가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안 바꾸시는 거예요? 예, 예, 예. KG 다 딴 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저희는 뭐, 그러니까, 놈들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모방해서 하거나, 지금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 그냥 뭐, 좀 편한 대로 합니다, 그냥. 저희 회사 스타일도 그렇고, 예. 저 역시도 그냥 좀 편한 대로 사는 편이라서, 네. 그냥 그렇게 해요. 아, 색깔이 확실하시네. 예, 예, 예. 상남 자격 투기가 일단 유튜브 기반이잖아요. 예, 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예, 예.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그러면 공식 대회사라든가, 프로 대회를 지향하는, 프로 스포츠를 지향하는 그런 대회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선수들이 원하는 팬들이 원하는 그런 대회를 하는 유튜브 콘텐츠 정도로 진행을 하실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신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뭐 격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사 뭐 이런 건 사실 제가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시합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우리가 격투기 대회사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팬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당분간은 그렇게 가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저희는 격투 엔터테인먼트 회사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이제 보고 싶어하는 매치 대중분들이 그러고 좀 재밌는 매치 흥미거리가 있는 그런 시합을 만드는 거죠. 예, 하다 보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뭐 몇 개 시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부러 방향을 잡고 가진 않겠다? 그런 건 안 해요. 예, 저희는 딱 정해놓고 이렇게 뭐 그러진 않아요. 예.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예. 스포츠적 방향적으로 해서 가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걸리는 게 저는 예전에 기사도 많이 썼으니까 예, 예. 박태현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 왜냐면은 박태현 선수는 승부조작 관련해서 뭐 본인이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연류가 됐고 일반 스포츠에서는 배제를 하잖아요. 스포츠를 지향한다고 하시면 왜 그 선수를 쓰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성명준 우리 김중우 선수도 그렇고 전직 나름 또 이력이 있는 아시죠? 뭐 이전에 생활했었던 친구들이고 방태현도 UFC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다가는 사실 그 성명준, 김중우, 또 방태현, 또 기타 선수들도 나름 저 사람들만의 인생에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물론 이전에 잘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된 대로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그리고 잘못돼서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단지 이제 잘못된 사람으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또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사업도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관계 잘하면서다가 자기 약간 잘하는데 뭔가 또 우리 회사랑 이렇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이런 시합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은 제가 좀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선수를 하긴 좀 그렇지만 시합에 또 생각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저희랑 이 결이나 코드가 맞으면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태현도 마찬가지죠. 예. 과거에 대한 일단 페널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페널티를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제가 페널티 주고 말고 할 부분도 아니고 이전에 본인들의 삶인지가 그 삶 속에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로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명주의도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김중우 선수도 이전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아주 가깝지 않죠. 친분이 조금씩 있는 이제 동생들로 봤을 때다가 둘 다 꽤 멋있는 괜찮은 동생들이라 생각해요. 저는 괜찮은 부분이 있고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 서게 하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방태현도 마찬가지고요. 방태현도 사람 다 뭐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태현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의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시합에 뛰게끔 하면은 그 한마디로 그 시합 여는 대회사도 같이 뭐 욕먹는다 뭐 그런 선수 쓰면 안 된다는데 저는 뭐 그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는. 아니 그 전에 뭐 그래서 잘못된 건 뭐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방태현 선수가 뭐 복싱에 대한 재능도 있고 이전에 MMA 선수로다가 또 재능도 있는데 뭐 아무도 안 쓰죠 그러면 나는 그건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태현 선수가 원하면은 나는 무조건 같이 하는 거죠. 그 테니한테도 제가 그래 했어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네가 생각 있다 하면은 그 샵해라 이랬어요. 본인이 한다는 거죠. 예. 뭐 저는 괜찮아요. 우리 상남도 주식회사는 괜찮습니다. 상남 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틀, 격투기 틀을 계속 깨는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손 주먹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셨고 이번에 또 틀을 깨는 또 뺨 때리기. 예. 우리 이전에 유튜브 한번 했잖아요. 뺨 때리기. 그래 그건 예. 예전에 이제 유튜브 채널로 그렇죠. 예, 촬영했고 예. 이번에 이제 대회에 도입하신 거. 예, 예, 예. 이런 틀을 깨는 경기들을 하는 것들 이유.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없고요. 저는 그냥 재밌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어떤 그 다른 분들 재밌으면 다른 분들 하시면 되는데 하시는 분이 없을 뿐이지. 제가 재밌다 생각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하는 관점은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일반적 관점에서다가 외국은 시합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는 거 없으니까 시도해보는 거죠. 예. 상남자 주식회사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표께서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요소가 뭡니까? 왜냐하면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재미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그래요. 사실 우리 상남자 주식회사를 선수들도 사실은 조금 그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일반 MMA 선수들이나 격투 체육관 선수들이나 지금 시합 뛰는 선수들은 아까도 여쭤보셨지만 저희가 정식적인 기록 레코드 있는 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 나오는 선수들 몇 명이 이미지가 건달 출신들도 있고 뭐 양아치도 이런 느낌이 부분 때문에 거리두려고 하는 선수들도 제법 많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뭐 하여튼 다 괜찮아요 그런 거는. 다만에 그래도 뭐 저희랑 색깔 맞는 또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죠. 맞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재밌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상남자라는 게 정의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너무 생각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단순하고 직진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맞죠. 예. 오늘 아까 맨주먹 지원자 이런 선수들은 저부터 또 상남자죠. 그렇죠. 예. 조용한 듯 하지만 그래도 맨주먹을 하겠다는 선수들 진짜 상남자고 이렇게 시합을 하겠다는 모든 선수들이 상남자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까? 로드 FC고 블랙컴뱃 또 많잖아요. 예. 그런 선수로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싸움은 진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뭐 거창한 계획보다도 당장 그 다다음 주잖아요. 1회 대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는데 이번 대회 못지않게 많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딱 그겁니다. 예. 그리고 상남자들은 상남자 교투기로 모여라. 이 본인 상남자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저희 사무실 오시면 돼요. 예, 저희 사무실 그냥 오셔도 되고 항상 연락처나 또 메일이나 이런 데로다가 막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예. 뭐 어떤 거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격투기 아니더라도 뭐 뭐든가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상남자 분들은 그냥 상남자 주식에서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